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총선 첫 후보 토론회에서 검찰 출신 황교안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나눈 대화에 특별한 그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황교안 후보가 묻습니다. 4.15 총선 관련 의견과 특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던집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답합니다. 저도 총장 시절에 4.15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종로구에 동별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관외사전투표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거기서 어떤 물증이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재직 중에는 소송을 거신 분들이 별로 없고 소송을 걸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접하면서 참으로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양비론 비슷한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죠. 4.15 총선 이후에 4월 17일부터 2020년도 부정선거 정황이나 증거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찰총장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법원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솔직하면 어디에 덫이 납니까?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경제 운명체 공동 운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선 정승의 1만 분의 1 정도만 4.15 부정성 수사에 투입되면 지금쯤은 아마 윤석열 씨는 대통령은 맡아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황교안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답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6월 말에 그런 이상한 정상적인지 않은 투표지라든지 선거관리원의 이름 성이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자의 정치의 입문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정말 토나오는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바빠서 6월부터 3차에 재검표에 쏟아져 나온 증거물들을 모른다고 에라이. 그래서 대통령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오. 선거를 조작하는데 당신이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남자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부정선거 문제 입을 싹 다물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황교안의 설득이 계속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진들 이런 것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게 선거 불복하자는 게 아니라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후보께서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같은 황교안 후보의 설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잘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거절하기가 뭐하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말입니다. 재검표에서 그 많은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본인이 정치한다고 바빠서 재검표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삼척 동자도 그 의도를 아는 것이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런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정신이 있는 거요? 축구장에서, 배구장에서, 농구장에서 심판이 일반 게임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꿈 깨시오. 꿈 깨시오. 꿈 깨시오. 당신들 절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알겠죠. 그러나 선관위 종놈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혹시 선관위가 자기를 또 뽑아줄 수도 있으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80%, 70%, 50% 속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